저는 파이콘에 처음 왔는데 라이트인 토크에서 정말 라이트한 줄 알았더니 웬만한 세션보다 더 많은 분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 조금 행복합니다. 행복하다기보다는 언제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될까? 아뭐 제가 유명해져 발표할 수도 있겠죠. 저는 21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잘 모르겠고, 제가 보다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많았던 학생입니다. 왜냐면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했을 때 기존의 사회적 약자들도 이제 뭔가 기존의 주식회사의 어떤 형태에서 받아가지 못했던 그들만의 어떤 리워드와 그들만의 어떤 보상, 그걸 통해서 지속 가능한 어떤 기업 형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작년 말쯤에, 저는 작년에 반수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재수학원에, 어디 강남에 있는 재수학원 다녔었는데, 친구들이 보면은 뒤에서 수업을 안 듣고 비트코인 차트만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쟤네들은 대학을 갈 생각이 없나 보다 했는데 그 친구들은 의대를 갔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저는 입시를 실패한 사람입니다만, 저는 이게 작년 수능인데 저는 수능을 망치고 참수를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한달 동안 집에 박혀 있으면서 뭘 할까 하다가 이대로 안 되겠다 해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카페집 알바라니까 한 돈이 한 100만 원 정도 모이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한테 가서 돈좀 벌었냐고 물어보니까, 비트코인 차서 그냥 굉장히 행복하게 해서 먹고 살고 또 이제 뭐 유럽 여행도 갔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돈 했는데 저는 돈을 잃었죠. 딱 이제 그때 이제 떡락장이라고 이제 나와서 할까요? 저는 또 궁금했습니다. 돈을 대체 내가 왜 잃을까? 근데 제가 이제 그 고민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 크립토라는 게 정말 나름 멋있는 어떤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정말 이 중앙화된 어떤 주체가 아니라 정말 이 모든 참여자들이 정말 어떤 투명한 어떤 관계 속에서 모두가 각자만의 어떤 그런 자율적인 그런 리워드와 보상 체계를 받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보여준 게, 저는 사회적 기업과 소셜벤처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게 주식회사 형태로 아니면 지금의 자본주의 형태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오히려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크립토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공부를 하면서 최근 요즘 드는 생각이, 대체 블록체인 어디다 쓰는 거냐? 이게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너도 가지고 너도 가지고 너도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대체 뭔 쓸모 있는 거야? 약간 이제 약간 초등학교 원시인들의 약간 마인드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본질이 돈 버는 건가? 블록체인의 본질이 떡상을 하는 건가? ICO에서 개미들을 축내는 건가? 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이 탈중앙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크립토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술자입니다. 대부분 컴퓨터 공학이고, 저는 이제 인문계, 인문계를 이제 전공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정치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던 그런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하다가 탈중앙이라고 하면 도대체 뭘까? 1820년대 프랑스 혁명에서 처음 나왔던 말이 디센트럴라이제이션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재분배죠. 그렇게 시작됐던 게 이제 탈중앙이라는 게 다시 이제 부각이 된게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을 얘기를 하면서 사실의 합의에 대한 탈중앙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틱슨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는 결정에 대한 어떤 권력 구조에 대한 탈중앙의 가능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또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말이죠. 누구나가 참여자 모두가 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게 공리적으로 더 합리적인 어떤 결정을 할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했으면 독재가 아니죠. 왕정 시대 때 얘기를 했으면 다 미친놈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떻게 감히 민중들이 권력을 결정할 수 있겠는가?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은 이제 미친놈 취급을 받습니다. 이 탈중앙이라는 거는 저는 시대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최근 나타난 뭐 미투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개인의 어떤 자율성을 강조하는 그런 움직임이라든지, 전 탈중앙의 어떤 철학이 그게 시대 정신을 믿습니다. 저는 크립토나 블록체인, 오늘 이젠 또막 파이썬 여기 파이콘 이제 부스에 블록체인도 많던데, 저는 이 얘기를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함께 탈중앙의 철학적 가치를 한번 고민해보는 기회를 가져보면 어떨까?
감사합니다.